지난밤 잡은 귀한 백해삼을 들고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요? 우리 이모가 지금 아프셔가지고 입원해 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백해삼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드리려고 왔습니다. 백해삼을 잡자 암투병 중인 이모가 생각난 건데요. 몸은 좀 어때요? 아, 몸 많이 나았지. 약도 좀 당겨서. 항암 치료를 받느라 헬쑥해진 이모가 안쓰럽기만 한 남자. 이게 백해삼이라는 건데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모 생각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죠. 이게 해삼이라고? 네. 오, 신기하네. 근데 이 귀한 걸 어디서 났어? 아, 이거 어젯밤에 해루질 하다가 진짜 운 좋게 한 마리 잡았어요. 아, 진짜 대견하네요. 제가 조카가 뭐 해루질 한다는 거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랬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받고 예, 고맙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렇네요.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. 예. 어릴 적부터 엄마처럼 애틋했다는 이모가 쾌차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랍니다. 이모도 바람이고 엄마도 바람인데 일단 바다는 그지? 조금 뭐 세 분 나갈 거 두 분 나가고 결혼을 하는 게 그거거든. 엄마한테 해산을 하는 거잖아. 네, 알았지? 결혼해. 결혼해서 예쁜 아가씨 데리고 와라 이모한테. 아이고 이모 그러면 내 가족 간다. 아? 아, 아이고, 진짜 조심하기나 진짜 그런다 했으니 또 같이 간다 나. 이모의 애정어린 잔소리가 마냥 싫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. 바다를 찾아 떠도는 남자의 유랑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? 그날 오후 날씨가 개자 또다시 바다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. 언제까지? 바다는 저한테 쉼터고 또 하나의 보금자리고요. 아마 평생을 바다랑 함께할 것 같아요. 우연히 만난 바다에서 삶의 원동력을 찾았다는 남자. 저기 바다가 있는 한 그의 못 말리는 바다 사랑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.